개차나 벽차가 전부 다 연다는 이런 뜻입니다. 개벽. 개벽이 일어나기 전을 선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벽이 일어난 다음을 후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개벽 앞에는 늘 선천 이런 말을 붙여서, 후천 이런 말을 붙여서 후천개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 잡지, 최고 지성지의 제목이 개벽입니다. 천도교에서 내는 잡지예요. 그 개벽이라는 잡지 제목도 지금 여기서 온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개벽은 무슨 개벽을 얘기하는 거냐면 정신이 바뀌어야 되고 정신 개벽. 그러면 당연히 모두 바뀌는 거냐면 사회가 바뀌는 거고 사회 개벽.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뭐까지 가는 거냐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민족 개벽. 그래서 용담유사, 특히 용담유사 안에는 도교나 무속이나 도참이나 이런 관련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또 하나.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사상에 어떻게 보면 뿌리처럼 얘기될 수 있는 단군에 대한 얘기도 단군에 대한 사유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 아시죠?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단군 신화는 굉장히 특이한 신화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신화들이 거의 대부분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군 신화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있습니다. 하늘에 환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저 밑에 땅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환인 환웅이 땅 만들고 거기다 사람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땅에 사는 인간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도와주면 잘될것 같아. 그래갖고 내려오는 거죠, 도와주러. 도와주러 내려왔는데, 누구와 누가 사람 되고 싶어 했대죠? 호랑이하고 곰. 이게 만약 신이 중심인 신화면요. 야, 곰, 너는 사람 되라. 호랑이, 너 아직 멀었어.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신이 모든 거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단군 신은 그렇게 안 나가죠. 마늘 오고 쑥 주고. 니네가 이거 먹고 100일 동안 햇볕 보지 않으면 사람 될수 있어. 나는 도와주기는 하지만 사람 되고 안 되는 거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니네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전혀 신 중심의 신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곰이 사람 됐다, 여자로. 그런데 애 갖고 싶어 했다. 그러면 만약 신이 중심인 신화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너애 가져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몰래 모습을 바꿔서 사람 모습이 돼서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저 위에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도와주는 존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오히려 이런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고, 그런 것들이 대등한 모습으로 한 세계 속에 같이 들어 있었던 모습이고, 이렇게 이해되는 것들이죠. 그걸 제가 여기다 창조 신화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존재가 유기체적인 관계다.
그리고 그게 한 세계 속에 들어있다. 전일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거기다가 동학은 천주교를 비판하면서도 천주교에서 쓰는 천주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세자 주문의 첫 번째 세 글자, 지천주, 천주를 모시고 이러고 나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시천주라는 거에서 주자를 떼어버리고 시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냄새가 나는 모습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최재훈은 용담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천도요, 학은 동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우입니다. 1824년 생이에요. 2014년이 최재우 탄신 아마 150주년이 됐었나? 그러면서 고해가 아마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120주년이 됐을 거예요. 2년 전이. 최재우? 경주에 몰락한 양반입니다. 최치원의 28대 손이래요. 근데 최치원이 옛날에 신라시대 때 학자인데, 최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먼 훗날에 최씨 집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유교, 불교, 도교를 합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예언대로 한다면, 최재우가 그런 사람이었던 셈이죠. 아버지가 부인, 고담 부인 이랬는데 자식을 전혀 못 얻었고 그랬다 굉장히 늦게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3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시는데요. 23살 때 자기 집에 있던 노비들 다 해방시키고 그러고 전국 방랑 길에 나섭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1860년 5월에 깨달음을 아까 얘기한 49일 기도 거치고, 그리고 일종의 신비한 종교 체험 거치면서, 그러면서 동학을 창도합니다. 그 창도하고 4년 뒤에 대구 감영에서 처형 당합니다. 당시의 죄목이 뭐냐면 좌도 난정이에요. 좌는 잘못된, 예전에 왼쪽은 잘못된 겁니다. 늘 잘못된 도. 그래서 그게 난 어지럽힌다. 정 바른 걸. 지금으로 따지면 뭐에 걸린 거냐면 국가보안법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1860년에 동학을 창도할 무렵에 자기 집에 계집종이 두명 있는데 그두 명의 계집종 하나는 자기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양딸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 자기 바로 곁에 있는 실천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최재우가 천주를 모셔야 돼. 시천주. 내 안에 천주를 모신다. 천주를 모신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로 한다면 내 안에 천주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화가, 온갖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주를 모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을 우선 잘 지키는 거고, 아, 맨 처음에는 내 안에 천주가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정신, 진실되게 믿는 거고, 그 다음엔 정성되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되게 공경하는 대상이 내 안에만 천주가 있나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경으로 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양반과 상놈이 같이 맞절하고, 왜냐면 저 사람 안에도 천주가 있는 거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천주를 모시는 방법이기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이 전부 다 사회적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평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밖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포덕 천하기도 하고, 포, 덕, 덕을 펼치는 겁니다. 어디에? 천하에. 보국 안민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보국 나라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 백성을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재, 창생, 뭇 생명들을. 이 무생명 안에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개, 고양이, 돼지 다 마찬가지죠. 최재우의 본래 이름은 뭐였었냐면 최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본인이 이름을 재우로 바꿉니다. 젖대 재자는 여기 지금 얘기한 광재창생의 재자예요. 그리고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뭇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그 자기 이름을 최재선에서 최재우로 바꿨는데,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조직이 뭐였었냐면 포 그리고 접이었습니다. 포, 접. 요게 동학의 공부하는 조직입니다. 교리 학습하는 단위예요. 접이. 접이라는 표현은 동학에서만 쓰는 표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서당의 훈장을 뭐라고도 부르는 거죠? 접장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같은 훈장 밑에서 배운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동학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 표현을 갖다가 동학이 접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소규모 조직들, 요걸 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좀더큰게 포였습니다. 이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대 교수 최시영. 최시영이 장악하고 있는 최시영의 뭐라고 그럴까? 명령을 따르고 최시영의 방식을 따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버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무력으로 사회 바로잡자 이런 거 얘기했던 서장 섭영학 이런 사람들 조직은 뭐라고 부르냐면 서포 이렇게 부릅니다. 무력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기포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최시영 이쪽에 온건 평화 내세우는 쪽은 앉아 있다고 해서 좌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접이 작은 단위였는데 더큰 단위 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동학 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호남 쪽에 사람들을 전부 남접 이렇게 부르고 충청도 이북 쪽에 동학은 다 합쳐서 북접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나중에 이게 더큰 단위가 돼버리는데요. 이 포와 접이라는 말은 요 말에서 왔을 것이다. 접화군생 뭇 생명들을 만나서 변화시켜 간다. 요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최치원, 신라 아까 얘기했던 최치원이 쓴 난이라는 화랑에 대해서 써줬던 비문.
난낭비 서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함 삼교. 그 안에는 유불도 삼교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요 포와 접이라는 표현에서 포와 접이라는 단위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본, 청나라, 서양에 대한 대결의식.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 요망한 서양적이 천주당 높이 세워. 이게 천주교 비판하는 거예요. 제 부모 죽고 나서 제사조차 안 지내고 이러면서 비판합니다. 또는 뭐도 얘기하냐면 뭐 가련토다 가련토다 아국 운수 우리나라 운수 가련토다 이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24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에 대한 복수 이런 얘기합니다. 또는 청나라 병자호란에 대한 복수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런 민족의식들이 그대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일 기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천주를 잘 모시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천주도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 평등 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만들겠다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사상을 이어받은 두 번째 교주가 최시영입니다. 경주에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이에요. 가난한 농부인데, 35세 동학에 들어왔고, 2년 뒤에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내내 동학의 경전을 보관하는 일, 앞에 최재우가 처형당했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교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이런 일쭉 합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좌도 난정이라는 죄목으로 원주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교단을 새로 다시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고 댕겼기 때문에도 무슨 저작을 내거나 이런 게 전혀 가능치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건 이런 일화들입니다. 사인 여천. 사인이 뭘까요? 사람 섬기는 것을 여천, 하늘 섬기듯이. 최시영이 뭐늘 도망 댕기는 건데, 그 중간에 어떤 신도 집에 머물렀는데, 그 신도 집에서 교주가 오셨는데, 저녁상을 차려갖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하고 앉아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물레 돌리는 소리가, 옷감 차는 소리가, 누가 물레 졌습니까? 아이, 저희 며느라이가, 그 며느라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하늘님입니다. 우린 여기서 밥 먹는데 왜 저기선 일합니까? 일로 오게 해서 같이 먹게 하시죠. 결국 저기서 일로 안 오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결국 일을 그만두고 밥을 먹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먹었다고 그래요. 다음 날 다시 이제 길 떠나는데 교주가 가시니까 식구들이 환송하러 나왔고. 그 중에 조그만 아이가 칭얼대고 우는데 주인이 손님 가시는데 칭얼댄다고 야단쳤고 그 어린애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아이가 하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성에 대한 눈을 제일 먼저 뜬 것도 천도교
동학이었고 어린아이에 대한 눈을 제일 먼저 뜬 것도 천도교 동학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방정환 선생. 방정환 선생의 의암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저 망우리에 가면 방정환 선생 묘소가 망우리에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진짜 어린이라는 용어도 방정환 선생이 만든 거고 그러면서 소년이라는 잡지 내지요. 아까 얘기처럼 또는 동학에서 나온 천도교가 낸 잡지에 신여성 이런 잡지도 있고요. 여성의 인권에 제대로 주목한 거, 어린이의 인권에 제대로 주목한 거 다 동학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최시영은 도망댕기면서 어떤 집에 머물게 되면 밤 늦은 시간까지 뭐 했다고 그러냐면 집신 자고 가만히 자고 더 할 일이 없으면 더 짤 집이 없으면 아까 짰던 거 다시 풀러서 그러고 다시 짠다는 거예요. 모시고 댕기는 제자가 그 내일 다 가져가실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고 계십니까? 이거 나중에 누군가 다 쓸 거야. 물물천 존재하는 사물 사물이 곧 하늘이고 사사천 하는 일 하는 일 일 하나하나마다 모두 하늘이다. 사실은 저런 생각으로 가면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뭐 쌀도 먹고 그럴 때 저것도 다 하늘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하늘이 나를 공경해서 내 음식이 되어주는 것들 그런 일체의 모든 관계가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냐면 유기체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3대 교주가 의암 손병입니다. 경주의 아전 집안 출신입니다. 아전이면 신분이 뭐죠? 중인 계층입니다. 3대 교주가 되는데요. 이분이 일본에 잠시 가 있는 동안에 이용구라는 그 친일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천도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도교를 친이라는 쪽으로 바꾸는 일진회라는 걸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급거 다시 돌아와서 일진회를 와해시켜가면서 천도교를 다시 끌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때 하는 것들이 뭐 밥 한 숟가락 그 쌀 한 끼에 쌀 한 숟가락씩 모으는 운동 그렇게 모아진 자원이 뭐에 쓰이는 걸로 대표적으로 가냐 하면 학교 세우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학교가 보성전문, 동덕 이런 학교들입니다. 보성전문이 고려대학의 전신인 건데요.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하고 3.1운동의 민족대표가 몇 명이죠? 33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천도교 지도자입니다. 불교 조금 들어가 있고요. 유교 쪽 조금 들어가 있고요. 기독교는 거의 없죠. 그 무렵엔. 1920년대 초반 정도까지도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조선의 인구 조사하면서 종교 조사한 거에 보면 천도교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조사에선 천도교 신자가 급감합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쪽으로는 3.1운동 그
크게 보면 실패인 셈이죠. 그 일종의 실망에서도 떨어져 나갔다고 보이고, 그리고 꽤 많은 숫자는 기독교로 넘어간 모습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심녀 성인이, 소년이니, 개벽이니,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조선의 문화운동을 해나간 거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손병희가 내세웠던 게 이런 겁니다. 삼전론. 지금 외세와의 싸움이 세 가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도전이에요. 도전. 이건 뭐냐면 이념 싸움이죠. 이념 싸움. 그 이념 싸움의 뿌리는 우리는 동학에 두고 간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제전입니다. 제전. 경제 싸움입니다. 경제 싸움을 위해서 뭐옷 직접 지어서 입는 운동, 아까처럼 쌀한 숟가락씩 모으는 운동, 이게 전부 제전을 위한 싸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언전입니다. 언전. 외교. 그래서 외국어 배워야 되고, 외교법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학교 세우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손병희가 시천주를 시천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불리던 이름은 시천교였습니다. 시천교. 천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정말 인격적인 요소처럼 이런 모습이 들어있다. 그 띄워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천이, 하늘이, 형체를 갖춘 모습이 사람이고, 사람이 형체 없는 모습이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은 둘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나갑니다.